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 여기 앞에 보이는 우리 타란툴라를 한번 짝짓기 시켜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프리하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친구가 골든이 수컷입니다. 수완이고요. 보통 타란툴라는 수컷 완성체가 이제 짝짓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오, 고민이 엄청 많이 쳤네. 얘는 암컷이에요. 자, 한번 옮겨볼게요. 자, 오늘 이 친구 말고도 다른 친구 한번 시켜볼 건데, 간단하게 오늘 한번 시켜봅시다. 가자, 수컷, 가자. 가자. 저번에 짝짓기 한번 성공했었는데, 지금 한번 더 시켜보는 거예요. 자, 수컷을 한번 더 들이대게 한번 해볼게요. 어이, 깜짝 놀랐다. 얘 지금 냄새 맡았는데, 지금 과민 반응하는 거예요. 암컷은 지금 수컷이 온지도 모르고 있죠? 감흥이 없는 거죠. 이게 타란툴라가 좀 아쉬운 게, 수컷이 이제 짝짓기를 하고 암컷한테 가끔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약자죠. 이제 사람이나 다른 이제 고릴라나 이렇게 침팬치 같은 이제 유인원들은 이제 수컷이 더 큰데, 힘이 세고 더 큰데, 타란툴라는 암컷이 더 힘이 세요. 근데 암컷은 힘이 센 거 떠나서 죽입니다. 와, 저 징글징글하게 다리 움직이는 거 보세요. 이 수컷이 약간 좀 멍청한 친구들은 이렇게 암컷을 찾는 게 굉장히 서툴러요. 그래서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건데 컨트롤이 어렵네요. 오오오. 암컷도 놀랐다 지금. 암컷이랑 수컷 다 놀랐어요 지금. 자, 만납니다. 과연 반응이 어떨까요? 둘이 놀라서 그냥 도망가는데, 아, 안되겠다. 얘네는 아직 안될 것 같아요. 이 핏셋으로 한번 나 컨트롤 좀만 해주라. 아, 올라온다 알아서. 자, 알아서 올라오네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만지는 거요, 절대 따라 하시면 안됩니다. 만질 수 있는 종이 있고 못 만지는 종이 있어요. 자, 이제 집으로 넣겠습니다. 이거 봐봐, 고미줄 장난 아닌데? 와, 수컷이 아까 여기 있을 때 스태핑 했었어요. 아, 수컷만 스태핑 했는데,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거미줄이 이만큼 나와요. 오, 거미줄 봐봐. 자, 들어가자. 두 번째로 칠 친구는요, 시킬 친구는요, 바로 바이아스칼렛 버드히트라는 친구고요. 예전에 2000마리 산란을 했던 친구예요. 자, 2000마리를 성공을 했었죠. 자, 근데 여기 보면요, 거미줄을 이렇게 굉장히 굵게 쳤잖아요. 제가 한 3년 정도 연구한 결과, 자기가 원할 때 이런 거미줄을 쳐서 수컷들을 유혹을 하거든요. 자, 여기다 수컷을 한번 살포시 넣어볼게요. 자, 수컷도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 수컷도 엄청 큽니다. 자, 수컷이 슬슬 알아서 들어가네요. 이야, 거침없이 들어간다. 거미줄 밟았죠? 밟았어요 여러분. 자, 암컷이 알 겁니다. 자, 뚜껑을 살포시 닫읍시다. 잠깐 수컷이 나올 거니까 잠깐 닫읍시다. 야, 긴장되는 순간 수컷이 스태핑을 해야 될 텐데, 저기서 자칫했다가는 암컷한테 먹힙니다. 수컷아, 스태핑해라. 자, 방금 스태핑을 했는데 암컷이 반응이 없어요. 고나야, 왜 왔어? 안돼! 어허, 저리로 가. 저리로 가. 고나 팔러 간다. 고나 팔러 간다. 고나 빨리 가. 고나 팔러 간다.
고나 팔러 가기 전에 빨리 가. 이 타란툴라 지금 짝짓 시키고 있어. 아. 오호. 고나 팔러 간다. 오, 어, 아파, 아파, 아파. 오, 스태핑 합니까? 자, 스태핑을 한다고 합니다. 자, 암컷이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반응이 없어요, 암컷이. 자, 수컷이 스태핑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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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받아주는 겁니다. 자, 왜냐면은 암컷은 달려들려고 있었으면 진작에 달려들었을 거예요. 와, 근데 색깔 진짜 이쁘다. 와, 색깔 진짜 이쁜데? 탈피한 지 별로 안 됐거든요. 근데 짝짓기 후에 암컷이 수컷을 먹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은 얘가 탈피하고 나서 먹은 게 없어요. 와, 색깔 진짜 이쁘다. 자, 지금 대충 봤을 때는 암컷이 더 작아 보이잖아요. 지금 더 아래 있고 그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떡대는 암컷이 훨씬 더 큽니다. 자, 수컷이 스태핑 또 하죠. 와, 수컷은 좀 늙어서 그런지 색깔이 엄청 탁해졌네. 자, 근데 같은 종 맞고요. 수컷 같은 경우에도 수컷 완성체일 때는 지금 아래 암컷처럼 색깔이 굉장히 이뻤습니다. 예, 시간이 지나면서 발색이 많이 빠진 모습이죠. 이야, 오, 수컷이 또 이를 냅니까? 이 암컷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00마리 나왔던 바로 그 주인공 암컷인데, 자, 수컷이 일 좀 내야 되는데, 아, 이거, 이거. 자, 그래도 수컷이 덩치가 커서, 에이구, 안 되겠다. 안 받아주네요. 암컷 같은 경우에 지금 짝짓기를 받아주는 척 하더니, 좀 수컷이 조금 힘이 없는지 암컷이 때려버리네요, 그냥. 자, 며칠 후에 한번 다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컷 원위치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은 지금 오늘 너무 시간이 없어서 잘 못 찍었는데 내일은 좀 더 재밌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영상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